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두 나라를 합쳐서 최대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군인이나 민간인 모두에게 악몽 그 자체겠죠. 우크라이나 키우 현지에 있는 저희 특파원이 참전 군인과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TV조선 취재진과 만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속 드미트리 킴. 헤르손과 바흐무트, 마리우폴까지 최전방 격전지를 누볐습니다. 빛나는 훈장만큼이나 무용담을 들려줬지만 더는 군인이 아닙니다. 석 달 전 벌어진 하르키우 전투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해 불과 하루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차례 생사를 오갔지만 군인의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군에 입대한 이유는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키우 외곽 난민촌에서 쓸쓸한 생일을 맞았습니다. 개전 초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같은 집에서 살던 자녀 부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고 살아남은 손자는 안전을 위해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난민촌에 거주하는 268명 모두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최전선의 군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우크라인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슬라우 우크라이나. TV조선 박상준입니다.